히든싱어 휘성 뭐 저, 임창정 편에 네네. 죄송합니다 휘성 편인 줄 알고 히든싱어 임창정 편에 나오셨었는데 네네. 이 축제 알고 계십니까? 정동문화축제. 아, 사실은 제가 오늘 급하게 온다고 잘 숙제를 잘 못하고 와가지고 네네.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동문화축제인 건 알고 있어요. 네네. 정동문화축제인 건 알고 있고, 알고 있고 제목은 알고 네. 있고 알겠습니다. 오늘 많은 곡들을 준비하셨죠? 아니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. 네. 아, 이제 두 곡 남았나요? 그럼 여기 지금 많은 분들 계신데 사실 오늘 날씨가 약간 좀 쌀쌀하잖아요, 그죠? 네, 제가 지금 시간을 봤는데 대충 12시쯤 돼서 점심시간일 텐데 네네네. 다들 왜 식사하러 안 가시는지 제가 지금 이 많은 관객분들이 앞에 한 500분 정도 모여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식사를 안 하시고 일단 노래를 듣고 가고 싶대요. 아 그래요? 네. 네. 멋지게 불러주셔야 됩니다.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? 다음 곡은 또 제가 창현 형님 또 신곡이 나왔죠. 네. 또 아 이번에 나왔던 신곡. 네, 네. 신곡이 나왔는데. 설마 그 곡? 네 또다시 사랑. 또다시 사랑. 아 네. 네. 그리고 그 곡으로 불러서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내려가시면 되고요. 네네. 네,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반응을 봐서 한 곡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자,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다음 곡 조현민 씨 어떤 곡이요? 네, 또다시 사랑해요. 또다시 사랑. 자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